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용산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또 이곳에서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요즘 용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거의 상담 오는 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용산권역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신축 주택을 한 1억 원대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권은 숙대 입구역하고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바로 옆에 이제 숙대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대지 지분은 16.51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7.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락방을 포함해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불리형 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공은 5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물건이 되겠고요. 총 매매 금액이 3억 2,500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그리고 가격까지 착한 투자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호재들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네, 용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대규모의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 용산이잖아요. 국제 업무단지나 민족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어느 지역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숙명여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 여건이 사실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숙명여대 인근 같은 경우는요, 숙대 대학생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게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뭐 숙대 입구역하고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효창 공원역에서도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마을버스들이 바로 운행들을 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은 좀 보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숙명여대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단지의 개발이라든지 민족공원의 개발사업,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들 때문에 그 업무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반드시 주거단지의 개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낙후된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들의 동의가 뭐 60% 이상 얻어져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용산 개발의 특성상 좀 대규모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청파동이 개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의 수혜를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입지적인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는 용산권의 개발 호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이 되겠죠. 자, 여의도 공원만한 그런 공원이 하나 그 서울의 심장부에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 그리고 이 바로 옆에도 남산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남산과 또 녹지로 해서 거대한 녹지 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센트럴 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죠. 요게. 근데 그 지역 과 같은 대형 공원이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이제 서울의 중심에 공원, 대규모의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업무단지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용산역 주변에, 용산역 일대 지금
용산역일 때 한강로죠. 한강로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업 사옥들이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개발 호재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정비창 구지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단지 조성 사업이 될 것입니다. 된다 말은 있었는데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정도 가격으로는 솔직히 잡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분당선 현장, 교통 현장의 호재입니다. 이 신분당선이 지금 강남까지밖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서 이 용산까지의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인데 그렇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을 약 10분대로 단축이 되는 거죠. 약 10분대로 강남과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만큼 그 쌍두마차, 강남과 용산이 쌍두마차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신분당선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개발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 호재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저는 그 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가장 부러운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공원과 함께 남산까지 같이 있어서 요새 미세먼지 정말 심하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나무라든지 풀이 많은 쪽에 함께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올해 5월에 신축 예정인, 준공 예정인 신축 건물입니다. 가격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 건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총 6개층, 1개층은 이제 필로티로 된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총 5층까지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건물이 되겠고요. 본 물건이 유치하고 있는 것은 총 5층입니다. 5층 중에 5층인데 또 다락방이 별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락방 포함해서 방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는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의 수요를 확실하게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개발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대학생이라는 확실한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큰 특징이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가격입니다. 용산권의 투룸 가격이 3억 2천대 가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거의 4억 원대 플러스 호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용산권 투룸인데요. 지금 3억 2,500만 원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1억 500만 원, 1억대 투자 가능한 마지막 물건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접근해 보신다면 뭐 한 2천에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전세 투자를 하셔서 향후 차익을 기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면요. 자, 용산은 개발이란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용산 개발은 확실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는 서울역 개발과 용산 개발 동시에 누려볼 수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숙대에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